어제 비행기를 탔었어야 했는데, 어제 비행기가 아무런 기약 없이 연착되다가, 눈이랑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고, 하루 루클라에 더 머물렀습니다. 거의 침대와 혼연일체의 삶을 살았죠. 한국 가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은 루클라에서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6시 50분 비행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숙소에 있어요. 어제 비행기를 탔었어야 했는데 어제 비행기가 아무런 기약 없이 연착되다가 눈이랑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고 하루 루클라에 더 머물렀습니다. 거의 침대와 혼연일체의 삶을 살았죠. 한국 가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한 9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려고요. 호텔에 있는데 헬리콥터를 쉐어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4명의 사람을 목에 겠고 헬리콥터를 타려고 이제 1시간 걸어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루클라까지도 헬기가 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 계곡에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온대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어 내려가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헬기를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점점 더 어딘지 모르겠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겠지? 팔려가거나 이런 거 아니겠지? 주인 아줌마가 얘기하기로는 여기 네팔 분이 빨리 카트만두에 가야 된대요. 아들이 아파서 빨리 가야 하는데 발이 묶인 상황인 거죠. 쉐어할 수 있다고. 원래는 인당 500달러씩인데 200달러만 내면 된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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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왜 그렇게 할인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200달러만 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합류했습니다. 이제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쪽으로 내려왔어요. 루클라는 왜 안 되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너무 구름이 많이 껴서 그렇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오고 거기까지 헬리콥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헬리패드를 갖는 방향이라고 이정표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상한 데로 가고 있지 않고 헬리콥터 타고
가고 있는 거 맞긴 맞나 봐요. 엄청 가파른 계단으로 가서 내려갑니다. 헬리패드 막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엄청 그냥 조금해요. 근데 산이랑 산 사이에 그래도 나름 넓은 계곡이어서 이렇게 헬리콥터가 올 수 있는 것 같고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와 있네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카트만두에서 떠난 헬리콥터가 새로운 사람들을 여기다가 내려줬고 남체에서 의사를 데려와야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카트만두에 나가나 보죠? 저희를 다시 태우러 올 듯합니다. 헬리패드 사용료를 같이 나눠서 내는 것 같아요. 인당 200루피씩. 했는데 시큐리티 그 룸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나 봐요. 국내선인데도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하네요. 드디어 모든 걸 해결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카트만두까지 오기 참 힘드네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지 한 24시간? 20시간 만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방역 그런 거 남아있어서 절차 끝나고 한승 수속 끝나고 나가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 떨리네요. 이제 카트만두에 도착했어. 어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카트만두에 왔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루클라 날씨 확인해보니까 계속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도, 만약에 우리 계속 있었으면 내일도 못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모레도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게 되게 걱정됐을 텐데, 그래도 좀 비용 조금 더 들여서 그래도 무사히 카트만두 왔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 얼굴이 반쪽이 드셨어요. 또 이제 근데 곧 찔 거야. 오늘부터 또 열심히 먹을 거니까.